그리고 ignore, 무시를 해버렸어. 니네 가족을 운동하느라.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they, 가족이야. 가족이 널 용서는 해줄 거야. 가족은 그런 거죠. 여러분,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. 되게 집에서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. 집에서 진짜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 혹은 형제자매한테 막하는 겁니다. 왜 막하겠어요?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거든요. 생각해봐. 엄마가 솔직히 여러분 짜증나게 할 수 있죠. 공부해라 할 수도 있고, 뭐 심부름 시킬 수도 있고, 뭐 청소해라. 짜증나게 할 수 있어요. 그죠? 짜증이 나는데 여러분이 짜증을 진짜 내버려. 왜? 그렇게 짜증내도 엄마가 여태까지 받아줬고, 내가 짜증을 내도 이 사람은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게 보장된 사람이거든. 근데 네 친구들한테 그럴 것 같아? 안 그럽니다. 친구들한테 조심하죠. 왜? 네가 짜증을 내면 몇몇 친구들은 떠날 게 확실한 애들이 있잖아. 아, 네가 싫은 소리 하는 거 못 견딘다고, 걔는. 널 떠나버린다고. 널 무시해버릴 수도 있다고. 그걸 아니까 얄팍하게 뭐 한 거예요? 내가 짜증을 냈을 때 떠나지 않을 사람한테는 짜증을 내고요. 그게 아닌 사람한테는 꾹 참아요. 근데 반대로 하는 게 맞지. 원래는. 야, 요 정도 말했을 때 떠날 새끼면 빨리 떠나는 게 낫지 않아? 그죠? 그리고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이면은 서로 좋게 좋게 말하는 게 낫지 않나? 그러니까 원래는 반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반대로 하지 않고 상식 범위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. 물론 쉽진 않아요. 저도 솔직히 엄마가 막 뭐라고 말을 하면 아이고 이렇게 말해. 네, 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도 그냥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날 때가 있죠.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후회를 하고 간혹 좀 선을 또 넘을 때가 있고. 왜냐하면 만약 친구한테라면 이렇게 심하게 뭐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엄마는 편하고 형제 가족은 좀 편하니까 좀 더 심하게 뭐라고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. 네, 그런 거를 최대한 좀 의식하시면 덜 하게 돼요.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계속 하는 거고 조금 의식하시면 좀 덜 하게 되니까 항상 생각해. 난 엄마가 나한테 말을 걸 때마다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든. 네, 실수할까 봐. 아, 이렇게 하는 건 기분이 상할 수 있겠다. 한 번 참고, 두 번 참고, 그래서 세 번째 터지고. 어쨌든 세 번 터지는 것보다 낫잖아. 그렇게 하시라고요. 자, 봅시다.